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드디어 추석 전 휴장 전 마지막 경마입니다. 오늘 이제 뭐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경마인데 우리 그 노름하는 사람들, 갬블러들이라 그러죠, 영어로. 뭐 노름꾼이라고 하면 좀 쌍티가 나니까, 우리 갬블러들. 뭐, 저는 남들이 제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갬블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농반, 진반이 아니고, 저는 제 진심이 갬블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름꾼이라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많이 보죠. 뭐 외국도 뭐 푹 빠진 갬블러는 좋아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그 갬블러들한테는 좀 그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 제가 오늘 뭐 평소에도 가끔 입던 옷이지만은 이 빨간색 티셔츠하고 이 빨간색 모자하고 시계도 이게 뭐 일부러 빨간색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 애플워치인데요. 뭐 오렌지색이지만 아무튼 붉은 계통이고 제 바지 속에 있는 팬티 색깔도 빨간색으로 입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내려온 그런 징크스라 그러는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브루스리 이소룡 영화를 보면 그 이소룡이 저 이태리 로마에 가서 찍은 거죠. 맹룡과강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태리에 가 있는 중국 애들한테 이제 그 거기 중국 사람들 그 음식점을 했었는데 그 사장이 이제 이렇게 설날 용돈을 줘요. 근데 이렇게 빨간 봉투에다가 설날 용돈을 이렇게 주는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뭐 손 이렇게 하면서 뭐 꿍시꿍시라 그러든가 뭐 저는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까지 경마는 싹 머릿속에서 이제 다 지워버리고, 적어도 내일 경마만큼은 무조건 이겨드리고 싶다. 그게 뭐 이게 뭐 조철이 여러분들한테 문자 한 분, 뭐 음성 한 분 더 받으려고 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작년 추석 때 상당히 그 만족스러운 결과로 귀결이 됐었는데 명절 때 올해도 내일 경마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왜 이겨야 되는지는 뭐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예상가들도 다 똑같은 기분이고 특히 조철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조철 스타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팬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로 뭐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들 시험 볼 때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조철이 뭐 그거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진짜 지나가는 무슨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와서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방법을 동원해서 좀 이겨드리고 싶은 그런 내일 일요 경마입니다. 아무튼 조철이 최선을 다해서 예상에 임할 것이고 준비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의 고향 가시는 발걸음, 그다음에 가족분들 만나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방방 나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각설하고 내일 꼭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이경주부터 출발을 해서 2678-10 부산은 1경주, 2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은 678, 부산은 2경주와 6경주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일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컵하고 대상 경주가 7경주와 8경주에 열립니다. 두 개가 다 메인 승부에 들어가 있죠. 잠시 후에 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승부처 무조건 적중으로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반 경주에서도 멋진 적중이 줄적중으로 나오길 기대를 합니다. 자, 아무튼 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이경주 승부처의 첫 번째 승부처 승부 포인트는 외곽에 있는 두 말이죠. 9번마 지산군, 11번마 썬드래곤. 아마 압도적인 대길이로 갈 겁니다. 압도적인 대길이로 갈 건데 9번마 지산군 26조코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11번 썬드래곤의 김용근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두 마리가 다 발이 빠른 마필들이죠. 외곽으로 두 마리가 밀려 있는데, 자, 요두 마리, 압도적인 대길이로 가는 요두 마리, 이두 마리를 깰놈이 하나 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요놈이 깬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리딩을 해놨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대가리는 11번마 썬 드래곤입니다. 대가리는 11번마 썬 드래곤. 승군전 맞이했습니다마는, 외곽 게이트입니다마는, 자, 외곽에서 밀고, 선행을 강탈할 수도 있고,
뭐 선입견계도 충분한 떠가리 500km 가까이 되는 11번마 썬드래곤 록하텐 새끼인데요. 김용근이의 마이너스 1.5 감량. 자, 저는 연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승부 포인트가 뭐냐? 9번마 지산군이죠, 지산군. 직전 경주에 3, 4번매 딱 붙어갖고 다비드 기수가 상당히 잘 탔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은 410에서 420km 왔다갔다 하는 아주 조막댕이만한 마필이죠. 지금 현재 14전을 뛰는 동안 딱 1승 한번 있고 2착 두 번입니다. 그 2착 두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직전 경주였는데,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죠. 거기에 부담 중량이 지금 5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착순 상금이 많았기 때문에 레이팅도 꽉차 있죠. 레이팅도 35까지인데 35점으로 꽉차 있습니다. 3착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자, 9번마 지산군이 뭐 추석 밑에 아낄 이유는 없지만,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고, 요번에 외곽으로 밀렸고, 57km고,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놈이 바로 9번마 지산군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요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11번 썬드래곤은 다시 한번 노리는 대가리고요. 자, 9번마 지산군.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왜 불안하고, 왜 승부처로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1번마 썬드래곤을 놓고, 짭짤한 숨어있는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완짱으로 지지면서 첫 승부처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부터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먼저 첫 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확실한 대가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능력 우위의 마필. 이게 지금 7번 그레이캣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이죠, 5번. 자, 5번마 그레이캣. 직전 경주에는 발주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분하게 따라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는데요. 얘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부 어떤 전개를 펼쳐도 올 수밖에 없는 능력 우위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 6경주 5번마 그레이캣, 5번마 그레이캣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마 그레이캣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방, 예측권 20장 한방 딱 걸렸습니다. 컨디션 딱 올라온 마필, 컨디션이 호전세로 올라온 한 마리가 조철의 눈에 딱 꽂혔는데 안 팔립니다. 자, 이번 6경주를 보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그레이캣,
뭐 역시나 대가리로 팔리죠. 역시나 대가리로 팔리고 뭐 이놈이 대가리로 팔려서 승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얘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5번 그레이트. 자,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어떤 놈에다가 한 방을 지져먹을 놈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갔냐?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8번 마 두손먼군입니다. 두손먼군. 자, 이 두손먼군이 최저배당으로 가죠.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과연 이 5번, 8번, 5번, 8번 백길이로 빵꾸가 뻥날것 같은데 이 5번, 8번의 마권이 그대로 지켜지겠느냐에 저는 의문의 한 표를 던집니다. 자, 이 5번 마 그레이캣은 대가리입니다. 이거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자, 이 8번 마 두손먼군을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경주에 이 장산 레이저 말고는 나머지가 없었어요. 뭐 베스트럭, 시리우스, 풀부스터 그냥 편안하게 장산 레이 앞으로 가고 두손먼군이 따라 붙고 아주 편한 전개로 2착에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박태정 기수와 김정준 기수 모두 이마필은 좀 운이 계속 좋은 건지 뭔지 아무튼 계속 전개가 최적으로 펼쳐지면서 또 조판 자체가 약한 편성을 계속 잘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도 물론 1600을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딱 2번매 물고 기가 막힌 전개가 펼쳐졌는데 5번 게이트에서 자 이번에는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발빠른 놈들이 많죠. 뭐 4번 머니 챔프, 6번 썬더 챔프. 이썬 챔프 시리즈 두 놈이 발이 빨라요. 이 8번마 두손먼군이 지난번처럼 2번매 물기가 조금 괴로운 그림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3연속 2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끼리가 팔리게 돼 있어요. 뭐 임다빈이가 열심히 타고 신인 기수치고는 그나마 잘 타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에 부러질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2착만 연속 3번입니다. 2착만 연속 3번. 이번 경주 8번 마 두손먼군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5번 그레이캣에. 8번 두손먼군이 최저배당이지만, 자, 요 두손먼군을 제외한 아라짜리 한 놈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지지는데, 자, 그놈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교식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 5번 그레이캣에 붙여서 배당도 짭짤하고, 딱 걸린 한 방으로 조철의 눈깔에 찍혔다. 8번마 두손먼군은 잘해야 받치기고 아니면 이거는 꺾고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5번 그레이캣을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컵. 자, 두 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상 경주 두 개입니다. 자, 먼저 7경주. 코리아 스프린트. 대가리 상금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 제가 이 7경주와 8경주를 원래는 그냥 일반 경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이 마필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외국 마필들이죠. 한국 마필들이야 뭐 전적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국 마필들은 뭐 말 안 해도 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뭐 4번 라온퍼스트, 6번 블랙머스크, 7번 몰피스, 거기에 12번 어마어마. 요 네 마리죠. 5번마 이스트제트는 뭐 이제 한물 간 놈이고. 자, 이렇게 한국말 네 마리. 그럼 이제 나머지는 외국말들이잖아요. 이놈들이 조교를 어떻게 했나, 본국에서는 어떻게 뛰었나, 그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제가 공부한 대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싱가포르 마필이죠. 3번마 셀라비. 우리 뭐, 예전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셀라비라는 그 팝송, 샹송이었나요?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별로 능력이 없더라. 훈련하는 것도 강하게 놔주는 게 없었어요. 남이 날아와가지고 뛰는 놈이 그래도 한 번쯤은 강하게 좀 놔줘야 되는데 강하게 놔주는 맛이 없더라. 그리고 얘도 그 보면은 뭐 1000m, 1200m, 1200m, 1200m. 주로 잔디주로에서 뛰었는데요. 별 능력이 없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뭐 국제 레이팅 106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 국제 레이팅 라운퍼스트가 118로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팅 싸움은 아니지만은, 자, 3번마 셀라비. 들어오면 999 터지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고요. 자, 이 8번마 컴퓨터 패치. 요거는 좀 홍콩말인데 레이팅도 좀 높죠. 3번마 셀라비보다는 좀 낫습니다. 얘를 제가 얘 W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훈련하는 모습이 그 마사회 영상에 다 떠 있어요. 검빛에도 다 있고 마사회 영상에도 있고. 제가 요거를 유심히 봤는데 기수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패치라는 마필이 조교시 모습이 조금 수상했다. 역시나 잔디주로에서 뛰던 놈이지만, 그리고 편성 자체가 조금 레이팅이 있어서 그런지 홍콩에서 뛴 것도 좀 센 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1등급 G1, G2. 아무튼 8번 컴퓨터 패치가 얼마나 팔리나요, 이거? 8번. 한요 정도 팔리네요. 아무튼, 자, 8번 막 컴퓨터 패치. 요거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요번 경주의 문제는 9번 막 랩터스입니다. 랩터스. 일본 말이죠.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도 갈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 갈것 같은데. 자, 1200이고, 선행을 쉽게 가면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우라와에서 뛰었고, 소노다에서 뛰었고, 코치에서 뛰었고, 나고야에서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마장은 우라와 빼고는 전부 한 단계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경마장에서 뛰었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에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 미유키 기수. 통산 1500승이요. 저는 미유키 기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감동 쪽에 있는 기수들만 대부분 알기 때문에. 뭐, 하지만 중급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 이 9번 말 랩터스의 훈련시 모습, 뭐 그냥 평범하다고 봤어요. 평범하다고 보고, 저는 우리나라의 마필들 중에서 이스트제트가 빠르죠. 이게 이제 국제 게임이다 보니까 다비드 기수가 5번마 이스트제트의 말몰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번마 랩터스가 우승권에 근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꺾어지느냐 아마 다비드 기수한테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수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안쪽 게이트에서 지지고 나가서 9번만 랩터스를 괴롭혀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얘가 이제 쉽게 선행을 가면 1순위 할수 있겠죠. 저는 9번만 랩터스, 5번 이스트제트와 비비는 그림도 분명히 그려보고, 바로 옆에 이 10번만 대한질주도 빠르죠, 여러분들. 박으로니가 그냥 앞에다 갖다 꽂든 그런 마필 아닙니까? 김용근이 역시나 9번마 랩터스를 괴롭힐 수 있는 자 그런 마필이다. 이 정도면은 9번마 랩터스를 대가리 놓고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얘기죠. 조철은. 조철이 아무리 일본 경마를 한수 위, 두수 위라고 치더라도 1200 단거리는 우리나라 서승훈 기수도 일본 오이 경마장 가서 1번 게이트에 1200 단거리 갖다 독땡으로 갖다 꽂아갖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죠. 한일그리전 1차에서, 오웨이 경주에서. 자, 9번만 랩터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11번 영국 마필 아나프. 얘도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꺾고 갑니다. 우리나라 말이 훨씬 낫다. 아무리 뭐 파트원 국가의 마필이라고 할지라도 안 아프. 훈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얘는 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발발이야 발발이. 물론 1200이니까 이 주폭이 좀 발걸음이 빨라야 되는 건 맞는데 발걸음이 빠른 거하고 쇼피치하고는 다르죠. 그죠? 얘는 스타일이 쇼다리 스타일이에요. 발발발발발 돼요. 그뭐 발도 이러고 갔다가 이러고 갔다가 이러고 갔다가 이러고 갔다가 막 정신이 좀 없어요. 짧아 보이는 마필이다. 얘는 그 우리나라 경마에 그 예전에 그 제주 경마에서 400m 경주 있었죠? 400m. 400m 경주는 코너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아나프라는 놈은 기록을 찾아갖고 영국에 파도타기 하듯이 제가 들어가갖고 얘가 전에 뛴거 전적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제주 경마장에서 뛰던 것 마냥 1000m, 1200m를 코너 없는 경주장. 그냥 직방 코스죠, 직방 코스. 거기를 좀 뛰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좀 웃었는데. 11번만 안 아프. 요것도 꺾고 갑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대충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제가 요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메인 승부로 들어가지 만큼 외국 말들하고 같이 혼합으로 뛰는 국제 교류 경주기 때문에 양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마필을 응원을 하지만 외국 애들의 수문 잠재력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는 일단 두 마리, 9번 랩터스하고 8번 컴퓨터 패치하고, 자, 두 마리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나머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7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는 이미 결정이 돼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물론 이게 대상 경주고 그러기 때문에 배당도 확실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자, 조철의 달러 박스 7경주 코리아 스프린트 확실한 적중으로 찾아뵐 테니까 자, 8경주 아,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 스프린트 여러분들께 했고요. 다음은 코리아컵입니다. 코리아컵.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코리아컵.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는 뭐 우리 예상가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경마 팬들한테도 그렇고 4번마 세키후 후지오카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세키후라는 마필이 제가 요 위에다가 징카야 뻥카야 그죠? 세키후라는 마필의
능력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마필이 보면, 자, 국제 레이팅은 뭐 112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메이단. 두바이에 있는 거죠? 두바이. 그죠? 메이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이단하고, 그다음에 뭐더라? 일본에서 뛴 거, 주니어 그랑프리라는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딱 액면만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돌콩이니 뭐니, 사우디컵, 두바이컵 막 나갔었잖아요. 그죠? 나가서 우리 말들도 2착도 하고, 뭐 3착도 하고, 후미권에 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도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 4번마 세키후. 얘는 물론 선입으로 뛰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메이단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뛰다가 쳐졌는데 거의 이 나머지 경주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성입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1800 경주거리가 적정거리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2000m나 1900m가 더 얘한테는 좋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마필들이 너트에서 뛰는 애들은 이게 잔디밭에서 뛰는 애들하고 모래밭에서 뛰는 애들하고 차이가, 잔디밭에서 뛰는 애들은 선행 가는 놈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모래주로에서 뛰는 놈은 선행이 먹고 들어가죠. 자, 이 4번마 세키오. 우리나라 주로에서 딱딱하면 늦취입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액면상 이름으로만 보면 세키우가 뭐 대가리가 완전히 팔려야 되지만 얘가 얼마나 돼 있나요? 인기도가. 세키우, 위너스맨, 라운더 파이터 뭐 이렇게 팔리네요. 비슷하게 인기 1, 2, 3위 대등하게 팔리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번 코리아컵도 저는 4번마 세키우 징카야 뻥카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림보다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는다. 아마 우리 예상가들이 상당히 세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철이 일본 경마 예상을 했었고 한 20년 가까이 일본 지방 경마장 남관동 경마장을 한 10여 년을 다녔죠. 요즘에야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는데 대부분 일본 경주마들을 제가 이 상향 평가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요번 거 요거는 껍데기가 좀 너무 좋아가지고 과대평가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까딱하면 추입이 느릴 수도 늦게 올라올 수 있겠다. 차라리 이게 앞에 가는 선행 선입형 마필이면은 좀 세게 읽어주려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거 뭐 4번 게이트에서 얘가 강하게 밀고 나가서 앞에 붙이면 얘는 뒷심을 발휘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얘 작전은 추입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야, 만약에 우리 문세영의 10번 마 라운더 파이터 같은 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알 아닙니까? 총알. 그죠? 제가 볼땐못 잡아요, 이거. 1800이라도. 그리고 6번마 위너스맨. 이게 대가리로 팔릴지, 아니면, 새끼우가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끼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6번마 위너스맨. 레이팅 제일 높죠? 132. 제가 직전,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에서 위너스맨을 꺾어가지고 틀렸어요. 제가 석세스 마초의 심장의 고동. 이 5번, 11번 한방한 20배짜리 한방이었는데, 야, 위너스맨이 저는 안쪽에서 3번 게이트에서 갇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타트하자마자 서승훈이가 어떻게 탔습니까? 아주 영리하게 탔죠.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선행 외곽에다 붙여갖고 빠져나와버렸어요. 그 2번매, 3번매 딱 붙는 순간, 아이고, 좆됐다 했죠, 조철이. 그러면서 우승을 했는데, 자, 지금 몇 연승입니까? 쭉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위너스맨인데, 한 번도 모래 맞아본 적이 없죠. 그죠? 한 번도 모래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거기에 7월 6일 날 구절염. 구절염이 있었고, 쇼크웨이브 치료가 있었습니다. 8월 6일까지. 구절이 좀안 좋았었단 얘기죠. 쇼크웨이브가 뭔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고주파 치료기라 그러나요? 우리 사람도 여기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딱 돼갖고 막 타닥, 타닥, 타닥 이렇게 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충격파 요법으로 줘갖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6번마 위너스맨도 너무나 경주가 잘 풀렸던 경주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셔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조철의 영역이죠. 조철이 공부한 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 한 개도 빠짐없이 지금 100%다 오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철 스타일 공부하러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건져가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겐또를 잡든 뭐를 하든 맞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못 맞춰도 여러분들 중에 맞추시는 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마필들, 뭐 2번 인텔로전트, 아,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 영국말 인텔로전트. 얘는요, 이거 보십시오. 60.5, 61.5, 61.5. 그죠? 다른 말들은, 새끼우 같은 경우는 56이에요. 그죠? 56, 55. 부담 중량을 좀 많이 받고 뛰었던 놈입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요 팔경주도, 이렇게 조철이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그죠?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코리아컵. 조철이 째리는 달라박스는 4번마 세키우도 아니고 6번마 위너스맨도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메인 승부 코리아컵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야,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7경주, 8경주를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목도 지금 많이 쉬었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아무튼, 자, 일단 10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원더풀 키티. 1번마 원더풀 키티.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딱두 방으로 끝내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근 총 4전 동안 2차 간번, 우승 2번, 3차 간번. 박태종, 김태희. 자, 요번에는 주전 안장인 박태종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 뭐, 7월 달에 양전 파행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훈련시키는 모습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 전개로 우승권을 때릴 수 있는 1번마 원더풀 키티. 자, 요놈을 놓고요. 자, 마지막 승부는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고향 앞으로 가야죠. 자, 딱두 방으로 끝냅니다. 두 방. 인기마 하나, 복병마 하나. 이왕이면 복병마로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자, 1번마 원더풀 키티 놓고 때리고 마치기 두 방. 깔끔하게 승부 보면서 과천 경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678텐, 2678텐, 다섯 개 경주를 다 했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가 1경주, 2경주, 6경주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후딱후딱 해갖고, 요점만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예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지루하죠? 조철이 원래 예상이 지루한 사람이 아닌데, 7경주, 8경주에 너무 좀 심혈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공부를 그만큼 또 평소보다 분석을 그 경주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말도 좀 길어졌습니다. 자, 목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1, 2, 6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부산 1경주. 1번 투투 플라잉, 7번 라운더 탱고.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좀꾹 누르고 탔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요번 경주는. 경주 기록도 좀 앞서 있고요.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상대가 너무 셌어요. 즐거운 여정. 같이 옆에 붙었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었는데, 자, 포인 마필. 2세 앞말. 1번 투투 플라잉과 발주는 좀 느리지만 뒷심을 보여줬던 7번 마 라온 탱고.
뭐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는 게 찌뿌둥하지만 발주만 잘 나오면 충분히 우승권에 가능하겠다. 자, 이번 경주 1번 투투 플라잉, 7번 라운더 탱고. 자, 둘 중에 한 놈. 결론은 초반은 좀 느리지만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7번만 라운더 탱고가 대가리입니다. 7번만 라운더 탱고를 대가리로 놓고 1번 투투 플라잉은 딱 본전만 받쳐놓고 아나짜리 한 방. 해가지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요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선행 가는 조건으로 아마 투투 플라잉이 이게 더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실 봐. 전진국 이수하고 다실바 이수하고는 또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대가리도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달러 박스는 7번만 라운더 탱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2경주.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 찍어먹기 완짱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레이스 포인트를 고쳐놓지를 않았어요. 레이스 포인트를 고쳐놓지를 않아가지고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자, 찍어먹기인데요. 7번마 마이티 스톰입니다. 7번마 마이티 스톰. 3연속 4착입니다. 3연속 4착. 그럼 뭐 결정력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얘가 좀 골마겸이 좀 있었습니다. 골마겸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됐고 얘가 그렇게 센 놈은 아닌데 얘보다 더 똥덩어리들만 뛰는 경주입니다. 결론은 약편성이란 얘기죠. 편성을 잘 만났다.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외곽 모래 안 맞게 선입전개 뭐 요즘 잘 나가는 박제이 기수고요. 자, 7번만 마이티 스톰은 대가리고 아, 팔리는 놈들이 부산 2경주죠. 자, 7번 마이티 스톰을 놓고 뭐 이놈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데 자, 요번에는 대가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한 마리 4번마 팬텀 에이스입니다. 팬텀 에이스 얘가 여기 딱 보시면 마주가 누굽니까? 말구유 조합마주죠, 조합마주. 그죠? 우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두말안 해도 말구유 마주의 마필들은 직방으로 누구보다도 깔끔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몇주 전인가 KF1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KF1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자, 4번마 팬텀 에이스가 앵간히 팔립니다. 자, 7번 마이티 스톰의 메인 승부 한 방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갈지 현장에서 함께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딱 지금 말씀드린 우리 말구유마주의 4번마 팬텀 에이스의 유무. 현장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부산 육경주죠. 부산 육경주, 부산 육경주. 제가 이거를 이거는 레이스 포인트가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국산 4곤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마지막 승부 육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6번마 짱이 12번마 함양은 선삼. 자, 이거 두 마리가 대길이죠. 6번, 12번. 6번, 12번. 자, 결론은, 자, 이 6번마 짱이가 뛸수록 걸음이 늘긴 느는데, 얘는 퐁당퐁당퐁당퐁당입니다. 대가리 아니면 바닥, 대가리 아니면 바닥. 그죠? 자, 이번 경주 58kg예요. 자, 12번마 함양은 산삼. 얘도 레이팅 50점이 꽉 찼고, 짱이도 레이팅이 50점이 꽉 찼어요. 그런데 요번 경주가 레이팅이 50점까지예요. 둘이 1, 2착을 한다 그래도 한 놈은 1등, 한 놈은 2등이죠. 근데 얘두 마리가 둘다 58kg 달고, 둘다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기 좋은 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6번, 12번이 지금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6번, 12번 두 놈이 레이팅 50까지 꽉 찼어도 나는 3착 승군이라도 할 거야 하면서 두 놈이 1, 2착 갖다 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경마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은 6번, 12번 요두 놈의 허점을 파고들 나나짜리 한 놈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6번, 12번 중에 한 놈은 꺾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여차하면 두놈다 꺾어질 수 있겠다. 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깔끔하게 배당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4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오늘 뭐 거의 1시간이 넘었는데요. 진짜
목이 터지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진짜, do my best.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일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들 되시고, 조철도 마지막 정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명절, 좋은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아무튼, 내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국에서 조철한테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뭐, 경마장 가셔갖고 주위에 옆에 보시면 조철이 문자 받는 분들 자주 보시죠? 어떻게 하다 보면, 소리 지르다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조철이 거 메인 한방 맞아갖고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데 옆에 분도 같이 뛰어서 보면, 아, 조철이 문자 같이 받고 계실 때 있죠. 최고 기분 좋을 때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철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조철이 있는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예. 여러분들 승부처 내일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678템, 부산 126.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8경주. 부산은 2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한 방씩 눌러주시고 퇴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